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이 요즘 너무 길어요? 남이 쓴 글에 목소리 입히기 온.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네. 요즘 너무 길어서 좀 콘텐츠만 빨리 쏙 빼먹고 싶은데 주저주저 떠드는 거 못 보겠어요? 남들은 살찌면 성량 풍부해지던데. 그래요? 말을 좀 줄일까요? 어떤 방송이 오프닝을 2시간을 하냐 시바로마. 그래요? 아가리 좀 적당히 털라고. 아니야, 오프닝 안 길어. 오프닝 6시간 하고 컨텐츠 해줘.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좀 줄일게요. 1시간 반으로 줄일게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근데 1시간 정도는 근데 여러분들이랑 노래 더 잘해주지 않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그냥 앞으로 입 털고 갈게요. 예, 말이 좀 많은 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나이를 처먹어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막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막 주저리주저리 해도 들어주시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이제 알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좀 길게 안 할게요. 늙어서 그렇다고요? 아줌마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친구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프닝하면서 코빡이 별풍 빠는 거 짭짤하니까 길어지지. 아니요, 저 별풍선 같은 거 안 보고 해요. 무슨 소리세요? 진짜 별풍선 보고 해드려요? 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725m 심해에서 발견된 오징어. 임마 뭐 특이할 게 있나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저 잘라하니까 시작한다. 문자 보내노 시발 알람이네. 알겠습니다. 녹색의 큰 눈 위쪽으로 보고 있고 한쪽 눈은 심해를 보고 있다고. 명칭 딸기 오징어. 심해에 있는 애들은 이 시신경이 마탱이가 가나봐요. 너무 까매서 그런가? 깜깜한 곳에 계속 있으면은 뭘 보지를 못하나봐요. 오빠, 나 차에 무지개 떴어. 면허 학원에서도 이런 것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상향등, 뭐 하향등 켜고. 기름도 부족하고. 엔진 온도가 또 50도야? 좀 가르쳐 주긴 해야겠다 이런 것들. 예. 아니 근데 면허 딸 때 다 하지 않아요? 예. 10초 내에 상향등을 켰다 꺼주십시오. 삐 하면 그때 켰다 껐다 하지 않아요? 다음. 아마 하향등이야. 전조등. 한 명뿐인 마동석 대역. 아, 마동석 아저씨는 스턴트를 쓰는구나. 하긴 우리가 보는 영화들 있잖아요. 여배우들 그 뒤태 전문 배우도 있고 손 배우도 있고 손 대역도 있고 이 얼굴 빼고는 대역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영화에 속으면 안 된다. 스케줄 자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마동석 전담. 비슷하네. 그 저거 있잖아요. 외국에 그 저 누구지? 더락. 더락 이름이 뭐지, 랄프야? 어? 랄프야. 예? 너 더락 이름이 뭐야? 더락. 드웨인 존슨. 네.
드웨인 존슨. 아 인마도 잘 몰랐네. 아 저 들으면 알아요. 예. 드웨인 존슨 아저씨가 그 자기 저 누구냐 대역한테 대역 진짜 비슷하죠. 예. 몸매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 아, 감사합니다. 드웨인 존슨 아저씨가 야. 빵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아, 이거 뭐 병신 유튜브네. 원본은 모르겠다. 근데 그 자기 스턴트 전문 이 저 같이 한 사람한테 17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7천만 원짜리 명품카를 선물해 줬대요. 야. 인성 지려. 존슨 어망구도 섰겠네. 이건가 보다. 어, 그래 그래. 야, 이 차를 갖다가 7천만 원짜리 차를 또 선물해 주고 또 이렇게 오프닝 그 시사회 같은 데 가 가지고 여기 소리가 안 나노? 어, 소리 안 나오게 났나 보다. 어. 해군으로 복무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차를 선물해줘. 자동차 선물하기가 취미래. 야 진짜 몸값도 제일 높지 않아요? 드웨인 존슨? 맞죠? 그래서 5년 고박이한텐 뭐없냐 코트야. 제가 그만큼 벌이가 되면 여러분들 해드리겠죠. 랄프도 7년에 기대해. 예. 그래 랄프도 좀 오래 하자. 벌써 3년입니다. 벌써 3년 됐어? 예. 근데 뭘 기대하거나 그러진 않지 너는. 어, 기대 안 하죠. 그지? 예. 형이 선물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고. 그죠. 어. 안 해줄게요. 예? 예? 안 해준다고요. 예, 기대도 안 했습니다. 맞아. 기대를 안 해야 나중에 뭔가 해줬을 때 더 그게 좋은 거지. 등발 지리네 진짜. 그 시절 추억이 만우절 장난. 가로 본능. 선생님 뒤돌아있을 때 뒤 일어나서 춤추기. 아이고 여고에서 그죠? 이거 유튜브 영상 있지 않아요? 예. 네. 만우절 여고. 영상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남고 아하 이거 예반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다. 아무튼 예. 어 그래요. 선생님 뒤돌아 있을 때 일어서 춤추기. 어 교탁 밑에 숨기. 교복 거꾸로 입기. 시체놀이.
요즘도 이런 장난 하나요? 요즘 안 하죠? 예. 네. 제일 재밌었을 때가 그때 아니에요? 졸업할 때? 예. 네. 밀가루랑 뭐 계란이랑 가지고 막 갔다가 그 인싸들 놀 때. 그때만큼은 아싸이들도 같이 섞여서 아 그래 오늘 기분이다 계란 하나 던져줄게 그래서 교복에 하나 딱 맞으면 아 나에게 던진 거야? 이러고 집에 가서 자랑하고 너야 너 교복이 그게 뭐니?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아 왜 친구들이랑 울고 좀 놀았어요 헤헤헤 네. 금지라서 지금 안 한다고 합니다 도로가 더러워지고 그래가지고 교복 막 찢기도 하고 그만 보라고? 알았어 김두지기 거 안 봐야겠다 보면 바로 라면 끓이러 가는 짤 GPT 아저씨구나 어유 많이 먹는다 어유 라면 엄청 먹네 그 헬스한 사람들이 엄청 먹더라고 자주 먹으면 좀 확실히 물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가끔 먹어줘야 맛있지 않나? 라면은 예. 갈비나 사주지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여러분 하지 마요 예, 갈비나 사주지라니 예. 약국이 허락한 유일한 마약? 원기소 이게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20년 정도에 걸쳐서 팔렸던 네 원기소라고 하는데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배가 아프다고 한다? 무조건 원기소 맛있어서 부모님 몰래 먹다 걸려서 혼난 사람이 많았다고 원기소 난 좀 처음 보네요 완전히 예 만병통치약인가 봐 텐텐 요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약국에서 사오셔가지고 이거 큰 통 갖다가 하나씩 까먹는 거 그죠? 예. 엄마가 하루에 두 개 이상 못 먹게 해가지고 아쉬웠던 영양제 텐텐 현재는 어릴 때 텐텐을 마음대로 못 먹었던 20대들이 대량 구매해서 먹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이거 먹고 키가 컸다는 등 20대들의 후기가 이어지는 중 아이고 텐텐 사실 제 때는 텐텐보단 노마이프 세대거든요 저는 예. 나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었나 몰라 저 그 어렸을 때 이사 가기 전에 그 유년 시절 예 그때 이제 저 초등학교 저학년 올라갈랑 말랑 할 때 그 시절 때 이제 노마이프를 사줘갖고 한 6살 7살 막 이럴 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사 갈 때 엄마한테 엄청 혼났었어 이제 그 침대가 있었는데 침대 끄트머리 저 그 구석에 보면은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거기다 항상 뱉었거든요 내가 예, 엄마가 이제 와서 챙겨줘 먹는 척을 해 먹고 잘자 잘게 엄마 불 좀 꺼줘 이러고 바로 푹 뱉었거든 근데 이사 갈 때 침대 드러냈는데 거기가 벽지가 새빨간 거야 찐덕찐덕하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뱉은 게 다 나오더라고 그랬었지 노마이프 맛대가리 뒤지게 없더라고 나는 아니 난 이게 싫어 그 우리 집엔 없고 친구들 집엔 있었음 이시바라 이걸 뱉어? 아니 이거를 이게 무슨 맛이냐면 여러분들 뭐 딸기향이 나고 그럴 것 같잖아 이거 잘 먹는 애들은 아마 이거 좋아할 거야 감기약 먹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 물약 있잖아요 난 그거 냄새 아마 더 토하거든요 예 난 물약 진짜 싫어해요 차라리 알약 먹고 물 삼켜버리고 말지 그거 좋아하는 애들이 이거 좋아해 약간 비슷해 느낌이 난 진짜 싫던데 약국 갔을 때 주던 거 중에 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뭐였지? 뭔 씨야 약간 콘돔 그거처럼 생겨가지고 비타민C 있잖아 깨물어 먹는 거 오렌지 향 나는 거 솔라씨 그렇지 솔라씨 난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2000년에서 2010년대는 홍이장군이라고 이렇게 나오나봐요 어른들의 영양제라고 분류됐던 홍삼이 어린이 영양제로 등장했다
아이의 면역력에 관심이 많았던 부모님들의 하템. 면역력이랑 노마랑 비교하고 앉았냐? 너 코로나 걸렸어? 미갑 잃었어? 아니 노마이프는 맛없었어. 나는 질감도 싫었고. 자 넘어갑시다. 참 다양하고 맛있는 짜장라면의 세계. 농심 짜파게티는 사실 이제 짜장라면계의 바이블이죠. 예. 다른 대체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짜파게티가 가장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클래식하고, 예. 제일 맛있어, 짜파게티가. 아주 가장 그 판매량도 높을 거예요. 그죠? 예. 농심 짜파게티. 저도 이제 박스째로 사다 놓고 먹어요. 일요일을 책임지는 쉐끼. 바로 올리브 짜파게티. 오뚜기 짜장면? 난 바로 거르게 돼. 이런 짜장라면들, 이제 이런 새로운 라면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표지가 존나 이뻐. 표지가 얘네들도 이제 그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마트 코너에서 새로운 라면을 보면은 눈이 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새로운 라면이 나오면은 예전엔 자짜로니가 더 맛있. 무슨 뭐 영덕 대게를 넣어서 맛있습니다. 면을 뭐 어찌어찌 해갖고 맛있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그런 그럴듯한 슬로건을 걸어놓고 이제 현혹을 하죠. 그럼 또 그러다가 이제 살까 하다가 아이 누구랑 같이 오면 굳이 이제 말려. 누구랑 같이 가면은 아이 짜파게티 사. 이렇게 짜파게티 사게 돼. 한번 사보고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오뚜기 짜장면. 사봉 들은 건 안 산다 무조건 오봉. 그렇지 오봉이 진리지. 사봉은 좀 에바야. 짜짜로니 짜파게티의 여명 그 영원한 그 숙명 라이벌이죠. 근데 그건 짜짜로니 생각이고요. 이게 뭔 차이가 있었냐? 이게 그 아 우리 캐티 언냐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분말이랑 분말이랑 이 유성 스프랑 유성 맞나? 액상 소스 맞아. 분말이랑 액상 그 차이인데 짜짜로니는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달콤함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항상 짜짜로니는 걸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짜짜로니 역사가 그래도 꽤 오래됐죠. 짜파게티에 이어서 짜짜로니도 삼양 거였구나. 짜짜로니. 자, 이 짜왕. 예. 진짜 뭘 모르네. 짜왕의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보람튜브예요. 보람튜브가 짜왕을 맛있게 먹는 그 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몇억 건이 되면서 그 영상 하나로 몇 억을 건졌잖아요. 짜왕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보람튜브의 보람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굵은 면발과 짜파게티의 단맛이 추가된 맛이라고 하는데 이 짜왕은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면이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고 굉장히 좀 겉면이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이제 물이 스며들 때까지 뜨거운 물에 좀 더 오래 끓여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짜장 소스도 굉장히 진하긴 한데 저는 짜왕 먹느니 짜파게티가 훨씬 낫다. 네. 없어서 사봉을 처먹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짜왕이 맛있긴 한데 난 그래도 짜왕보다는 좀 프리미엄 라면에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장 오뚜기에서 내놓은 건데 오뚜기는 왜 이렇게 그냥 좀 집어들기가 싫지? 여러분들 나만 그런가? 난 이 오뚜기의 그 저 뭐라 해야 되지? 그 뭔 색상이라 그러냐? 래퍼들 그 처음에 랩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거 뭐라 그러냐 래퍼야? 버스. 아니 처음에 네? JYP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시그니처. 시그니처. 네. 이 오뚜기의 시그니처 색상이 요 노란색이랑 인마예요. 근데 인마 둘이 들어가면은 그냥 고르기가 싫어. 왜 그럴까요? 나만 그런가요? 난 좀 그런 것 같아. 입맛 두 개 없으면 그냥 사겠어.
왜 그래 오뚜기한테? 어, 오뚜기 좋긴 한데요. 오뚜기 밥 말고는 아무것도 오뚜기 제품을 구매를 안 해요 저는. 케찹은 오뚜기 케찹이라고 하는데 케찹 좋은 것들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팔도 짜장면. 팔도는 난 잘 모르. 팔도는 왕뚜껑 원툴 아니야? 팔도는 왕뚜껑 원툴이야. 어. 팔도에서 뭘 내놔도 나는 먹기가 싫어. 오뚜기는 항상 서 있잖아. 아 그래 그래 비빔면도 있네. 팔도 비빔면도 있구나. 근데 여름철에 비빔면 한 번씩이나 드시지 뭐 자주 드시지는 않지 않아요? 예. 그 비빔면은 우리 집에 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랄프한테 야 비빔면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랄프한테 끓여달라 그래요. 그러면 아주 그 저기 뜨끈한 비빔면을 끓여줘요 랄프가. 예. 드셨지? 아니 뭘 좋다고 먹어. 올해 여름에도 분명히 랄프가 해주는 비빔면 먹겠지만 미지근한 비빔면. 예. 성공해 본 적이 없어. 이게 그리고 비빔면 같은 경우는 이슈바 참깨라면 안 먹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비빔면 같은 경우는 존나 차가운 물에다가 그냥 완전 얼음장 같은 물에다가 아주 깨끗하게 잘 씻어야 돼. 안 그러면 약간 먹을 때 그 무슨 또 진액 같은 게 살짝 있다 그래야 되나? 남아 있다 그래야 되나? 저는 그게 되게 싫더라고. 어 거의 빨아야 되는 수준이야. 손이 많이 가. 비빔면은 좀 진짜 요리 잘하시는 분들 해야 돼. 약간 난이도 있다고 봐 나는. 짜파게티 범벅. 예. 짜장 범벅이라고 하죠. 요거는 맛있긴 해요 확실히. 피방에서 요거 하나 먹으면은 어 괜찮아요. 짜장 범벅은 인정. 킹정. 달달하니 먹을만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단합을 한 거지 뭔지 그 라면을 한 세트를 네 개를 갖다가 팔고 그러더라고. 한 개 빼가지고 뭐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이야? 어? 최다 네 개씩 팔어. 처맞을라 그러나? 그러니까 짜파게티를 사는 거죠. 예. 못 참겠다. 짜파게티 두 봉에다 후라이 네 개 바로 먹어줄게. 후라이 네 개씩이나? 먹을 줄 아는 분이구만. 다음 극혐주의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 요리. 일단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는 심해에 사는 등각목의 갑각류이다. 예, 인마가 이제 그 바퀴벌레의 그 저 조 그 조상일라나요? 존나 바퀴벌레 같이 생겼네. 예. 근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개나 뭐 가재나 뭐 개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자체가 바다의 그 바닥에서 그 동물 사체 같은 거 주워 처먹는 그런 애들이에요. 각각류 대부분의 각각류들이 그런 애들이라서 바퀴벌레랑 그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바다에 사는 바퀴벌레라고 하더라고. 새우나 사촌이래 바퀴벌레. 어 맞아 맞아. 오히려 좋아. 그래서 맛있었구나. 아 그래서 맛있었구나. 어쩐지 맛있더라.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 사는 게 좋아요. 인정? 예. 물바퀴네. 그러네. 물바퀴 새끼들이었네. 어 그래서 맛있었구나. 이 맛이야 이 맛. 예. 바퀴벌레를 먹어도 약간 그런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와 씨발 좀 징그럽긴 하다. 네. 근데 인마가 생긴 게 몸 길이가 76cm래요. 존나 크네. 몸무게도 1.7kg. 살수율이 크구나. 먹이 활동을 제외하고는 전혀 움직이질 않고 신진대사가 아주 느리대요. 그래가지고 1년 365일 절전 모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인마로 태어나면은 진짜 에어리언 유충 아니냐. 어 인마로 태어나면은 저주받은 거겠네. 네. 아무튼 이거 일본에서 그 수족관에서 2007년 1월 2일에 50g의 먹이를 줬대. 50g이 존나 조그맣잖아. 얼마 되지도 않잖아. 이 먹이를 주고 나서 2014년 2월 14일까지
5년 1개월 동안 먹이를 입에 대지 않았는데 신진대사가 엄청 느리고 활동 자체가 없으니까 유기물 같은 것만 먹어도 배가 차는 모양이래요. 야, 입마 대단하네. 생존왕이네, 생존왕. 지린다. 5년 동안 와, 가성비 지린다. 입마 키워도 되겠다. 갓 잡은 싱싱한 바티노무스. 유튜버가 도마 위에 두기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는 중. 자, 요리를 하즈메 마쇼! 일본에서, 일본 유튜버인가 보네. 와, 생긴 거 봐라. 뀨. 바로 대가리부터. 는 무슨 바로 피부터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빼갖고 냉각 중. 이제 얼음물에 담가야 돼. 국룰이야. 피가 빠진 바티노무스에게 모세의 기적을 선사. 알이 꽉 찬 바티노무스 속. 삶아진 바티노무스의 살을 바른 후에 물기를 쫙 빼서 야채와 바티노무스의 살 그리고 밥을 후라이팬에 달달 볶아서 순 완성된 바티노무스 볶음밥. 맛있지 않을까? 새우볶음밥하고 비슷할 듯. 결말이 좀 뭔가 아쉽네. 이런 애들은 그냥 사실 좀 회나 숙회나 뭐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삶아서 먹을 거면 새우 먹는 거랑 뭔 차이야. 아쉽네. 어망고 뒤진 요리네. 자, 다음. 파이리빵 구워 먹기. 아, 지긋지긋하다. 포켓몬 바이럴. 이거 와플 기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구나. 몇 개월씩 썩은 먹기 때문에 냄새에 지은 이은 심하대. 자식 농사에 실패한 어머니. 죽어 그냥. 돈 없는 게 최지. 하지만 부모한테 그런 식의 언행은 아니야. 여기서 하는 일은 바쁠 때는 몇 분도 시간도 못 내. 엄마가 사진 찍고 전화한다면 네가 몇 분을 기다렸어야 해. 여기는 엄마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야. 집에서 처자고 있는 저 병신 개 잡거다고 같이 뒤져 제발. 완전 페루나 새끼네. 더빙도 하기 싫다. 엄마 가스냄새 신고했어? 왜 냄새나? 나한테 무슨 가스냄새 신고했다고 확인차 연락왔다고 하는데 신고했냐고. 묻는 말에 대답해. 엄마 과자 어딨어? 없어. 어디는 있었잖아. 여기서 가져간 거야. 거짓말하지 말고 어딨어. 조금만 먹게. 어머니 먹을 거 없니? 배고파. 엄마 왜 말을 안 해? 계란말이 닭고기국 있어. 그거 말고는 없어? 그럼 시켜 먹어. 복숭아 치즈 파스타 초콜릿 듬뿍 사오시기. 난 네가 이 문자 보고 당장 화물차든 지하철 문에 끼어서든 죽었으면 좋겠다. 네가 일말을 죄책감이라도 있으면 자살해. 장례식은 치러줄게. 정말 미안하다. 교통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말을 잘못했네. 네 말이 다 맞다. 미안해 정말로. 오지 말고 죽어. 야,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을까? 진짜 저 집안의 재앙이네. 저 집안의 재앙이자 재앙재해네. 이런 새끼 나오면 얼마나 현타올까. 태어났을 땐 그래도 이 새끼는 그래도 축복받고 태어났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너무 기대는 새끼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니까. 엄마한테 너무 기대면 안 돼. 엄마는 엄마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고 그걸 구분 지으면서 한 16살부터는 어느 정도 독립심을 갖고 살아야 돼. 엄마한테 다 기대니까 이 지랄 되는 거야. 자꾸 해줘 해줘 해주니까 엄마도 그게 문제고.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난 절대 내 자식 저렇게 안 키워야지. 아니 안 낳을래. 나 혼자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래서 시바라 노마 집안에 뱉었냐? 아니 그거랑은 상관없잖아. 화장실에서 500만원 주워가지고 주인 찾아줘. 야, 500만원을 화장실에서 주웠는데 저거를. 야, 그 유혹이 있었을 텐데.
대단히 착하신 분이네. 동네 어느 동네 사시는 분이야? 난 동네가 궁금하네. 밥 먹으러 갔다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거리 위에 번쩍번쩍한 가방 하나가 놓여있길래 봤더니 5만원권 100장이 담긴 봉투랑 지갑에는 조폭같이 머리가 짧고 우락부락한 사진에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화장실에서 일 보는데 5분 정도 걸리니까 찾으러 오겠지 안 오더라. 잠시 기다리다가 밖을 나왔는데 참 갈등이 되더라. 인간이니까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겨. 맞아. 장시간의 고민을 접고 파출소로 갔다. 가서 설명하고 연락처와 이름을 적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통화하던 순경이 나보고 잠깐만요 하는 거임. 그 가방 분실자가 연락 와서 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계시라 그래가지고 멋쩍었지만 기다렸다. 5분 정도 있으니까 느긋하게 들어오는 풍채 좋은 조폭이 아니고 스님이었다고. 오늘 내로 입금해드리겠다고 하길래 스님 돈은 받기 좀 그러니까 그냥 원래 쓰려던 곳에 잘 쓰시라고. 기분이 이상했다. 차를 타고 가려는데 스님이 잠깐만요 하면서 뛰어오시는 거야. 이렇게 가지면 자기가 가진 마음이 불편하니까 제발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스님도 참.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집에 왔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땡땡땡님께서 150만원 입금하셨습니다. 150만원을! 와, 착한 일하면 확실히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만. 15만원을 잘못 익은 건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 150만원이더라 이거 참 개이득인가. 난 20, 30만원 정도 보내겠구나 싶었는데 큰 금액을 보니까 솔직히 이건 좀 아니다 싶었다. 파출소에 다시 전화를 했다. 순경분한테 이런저런 말씀드리면서 돈 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유 뭘 그냥 받지 그냥 뭘 그게 또. 순경이 웃으면서 그냥 쓰시지 그래요. 다시 찾아올까봐 절대 말해주지 말라고 했다. 이상한 생각이 좀 들더라. 계속 절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그 순경을 졸랐더니 그 절 이름이 귀찮게 하지 말고 좀 꺼줘. 지은 이은 오래된 거네. 이걸 속내 비응신 저식 코트야 뒤질래? 낚여놓 시발. 야이 순진무구한 시바라, 네가 그러니까 안경 뚱땡이인 거야. 디즈니에서 이제 그 인어공주가 좀 있으면 이제 그 개봉을 할 텐데 굉장히 말이 많죠. PC 논란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제 그 인어공주라고 함은 백인 캐릭터의 피부도 쎄하얗고 거기다가 이제 빨간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순진무구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1022만 팔로워를 보유한 서양 인스타 계정 컴플렉스에 뜬금없이 인어공주 배우 비키니 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이분이거든요. 예. 댓글들을 보자. 아니 근데 야, 흑인 쿼터제라는 게 뭐 좀 그래 논란이 있을 순 있는데 굳이 저분한테 저렇게 하는 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저거를 제작한 디즈니를 욕해야 되는데 저 사람 뭔 잘못이야? 자기한테 일이 들어왔으니까 배우로서 열심히 연기한 거밖에 없는데 맞잖아. 제 체인스 더 립 래퍼야? 아이스 JJ PC 닮았네. 차라리 스파이더맨 여친이 하던지
망치 상어 눈깔 긴 봤네. 아 너무한다. 야 외국도 진짜 맵다. 우리나라 뭐 악플 문화 가지고 막 저기 어? 환멸난다 환멸난다 하는데 외국도 만만치 않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저런 악플을 달았냐 하면 그냥 난 솔직한 뿐이야. 난 그냥 내 감정이 솔직할 뿐이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모든 책임은 디즈니한테 있다고 봐. 아니 인마들은 왜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일까? 영화계나 이런 그 저 예술계 쪽에서 이 PC 논란이 계속 그 점화가 되는데 그냥 그 불편충들을 다 띄워놓고 그러고 그냥 하면 안 되나? 그 흑인 배우가 쓰임에 있어서 정확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잖아. 그런 요소, 막 예를 들어서 뭐 그래, 응? 장고, 어? 노예 23년 뭐 이런 영화가 있잖아. 노예 20년이었나?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으면은 아니면은 저 뭐야 그 찰스? 찰 뭐였지? 히틀러우제 로나나나나모 그거 있잖아. 그 아카데미 상 받았잖아. 어 제이미 그 아저씨가 레이 찰스. 그래 레이 찰스 영화라든지 이런 걸 리메이크 했는데 거기 백인이 나오면은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지 않아? 어. 그래서 나는 좀 아니라고 봐. 뭐 내가 뭐 했다고. 안 보면 그만이야. 잘 만들면은 또 좋지도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노예 23년이란 영화가 있어요. 왜 나한테 지랄이야. 노예 12년 노예 23년은 좀 너무 내가 늘려버렸다. 형량을 너무 늘렸다. 아 노예 12년이었네요. 예예 어 23년 내가 잘못했네. 예, 죄송합니다. 형량을 제가 너무 두 배로 11년 추가시켜버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 이 영화도 참 기가 막혔는데. 그래 제레미가 아니라 제이미 폭스네. 아무튼 뭐 이러한 영화들 뭐 백인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자기들도 싫어하겠지. 넘어가겠습니다. 납치 감금 후 가족에게 전달된 한 통의 영상? 뭐야? 아이 뭐야 이씨. 테슬라보다 30년 빨랐던 대한민국 자율주행차? 진짜? 와, 30년 전에 있었다고? 무인 자동차가?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한민훈 교수팀이 2년간의 연구 끝에 무인 자동차 카브이 1호를 개발해서 오늘 시승식을 갖고 일반에게 공개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비디오 카메라가 도로의 상태를 감지하면 핸들이 좌우로 자동으로 방향을 틀어주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두뇌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판단합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이 지프가 바로 무인자동차입니다. 보시는 대로 놀랍게도 운전자가 없습니다. 이 무인자동차는 지금 시속 3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의 운전 가능한 최고속도인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운전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결국 운전의 그 하중을 갑자기 차가 추월해 들어왔습니다. 차 앞에 붙어있는 초음파와 적외선 감지기가 이 장애물을 감지하자마자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밟아줍니다. 이야. 시륵 같은 밤이지만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정확히 도로를 보고 달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사람처럼 신호등이나 비포장도로를 보고 운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 교수팀은 지금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지금 저런 기술들이 카메라를 해가지고 적외선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율주행의 어떤 시초격이었네. 발전을 막는 나라 리얼. 야, 우리나라는 왜 이러노? 어? 왜 이렇게 외국한테 다 뺏기고? 나라에서 투자를 안 해줘가지고 발전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괴짜, 천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넘어가겠습니다. 성공률 100% 데이트 폭력 예방법. PC방에 한번 함께 가볼까? P방이 무슨 상관이야? 게임 세 번만 같이 하면 인성이 파악이 된다고. 게임을 하며 은연중에 욕과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을 감지하게 되기 때문에. 개신교이지만 이 가능성 인정합니다. 이건 예수도 걸린다. 아니 베드로야, 어찌하여 거기서 궁을 쓰느냐. 다음. 전 지금 롤 안 하는데 예전에 롤 할 때 저한테 막 욕박으니까 전 그게 재밌더라고요. 일부러 족같이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좀 짜증나게 하는 거지. 내가 토큰에 쓰는 방식. 나한테 막 욕을 박아.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아니 왜 저 아니 근데 제가 잘 못할 수도 있죠. 욕을 하세요. 예.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심한 말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일부러 더 그렇게 굴어. 그러면 그 새끼가 더 빡쳤고 나한테 더 욕을 하거든. 그럼 그 새끼 신고해. 그 새끼가 신고 먹어갖고 라이엇에서 이 새끼 신고됐다. 이 새끼 며칠 정지 먹었다. 라고 이제 나한테는 메일이 오면은 그 재미했던 것 같아. 재밌어. 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감정입을 안 한다 이거지. 이야, 가슴학대 수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슴학대 수술이라는 게 여자분들이 이제 그 성형수술 하면서 가장 최고로 만족감 있는 부위가 바로 가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가슴이 작아가지고 이제 고민이 있었던 여자가 그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가슴 수술 견적을 띄웠는데 못한대요. 살가죽이 얇아갖고.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 몸이 얇으면은 하기 힘들대. 제일 크게 키워봤자 뭐 B 정도?
시간 지나 자리도 잘 잡아줘. 애들이 엄청 부러워했다고. 수술 반대했던 엄마도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자연에 비해서 절대로 그 촉감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남자 입장에서 그 이질감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뻐요. 모양이 만져봤죠. 저도 성인이고. 그런데 예. 안에 뭐 몽우리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잡혀요. 근데 그 되게 이질감 느껴져요. 별로야. 만지고 싶지가 않아. 뭐라며. 예.